짠아! 안녕하세요.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라미입니다. 선배님들 짠 캠핑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짠 캠핑하면 바로 갬성 캠핑 아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짠 캠핑하면 바로 날씨 요정인데요. 저희 부부가 그간 다녀온 여러 캠핑 중 부부싸움 할 뻔한 캠핑 탑3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수많은 캠핑 중 바람, 눈, 다양한 날씨에서 캠핑을 했는데요. 오늘은 짠 부부가 뽑은 부부싸움 할 뻔한 캠핑 탑3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캠핑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닷가 호구엔 강풍 캠핑입니다. 지금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바람도 너무 세고 그래가지고. 야,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상당히 지금 공포스러워요. 비가 조금 잦아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신생 캠핑장이에요. 여기가 오칠 캠핑이라는 신생 캠핑장인데, 저 신두 캠핑장이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새로 생긴 캠핑장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으로 굉장히 악명난 캠핑장이었대. 우리가 갔다 와서 그런가요? 우리가 갔다 와서 그런 그 캠핑장한테 굉장히 미안하네. 분명히 뷰도 좋고 평이 좋았던,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예약이 끝났던 그런 캠핑장이었는데 우리가 가서 그런가 보다.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지금 약 3시간 후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약간 쉬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팅은 끝나지 않은 상태고. 네, 저희는 오늘 이제 패턴 투룸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했고, 저희가 오늘 타프로 에르젠 엘타프를 깔고 여기서 전실로 사용을 하고 지인과 같이 캠핑을 이렇게 할 거고요. 사실 저 엘타프 칠 때부터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치는데 낙하산처럼 날아갈 뻔했어요. 처음 펴자마자 날아가가지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곳이구나를 알고 시작하긴 했어요. 차가 저희 주변에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가 처음이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리고 오늘 저희 같이 온 지인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캐비나우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거의 막 집이에요. 집 완전 집을 이렇게 만들, 진짜 캐빈 하우스라더니 집입니다. 집 와, 무섭게 생겼다, 그치? 이름은 뭐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야, 이거 무서운 거야. 원래는 살아있으면 여기 손 잘려. 개가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따비님이 퇴직금으로 마이크 사줬습니다. 이제 보다 더 선명한 음질을 들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 괜찮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왜 저러는데? 드디어 촬영 담당만. 아, 나 이거 머리 꼬잡구나. 야, 바닷가 뷰로. 야, 이렇게 해서 이런 뷰를 가지고 니네 먹으면은. 야, 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뷰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조절이 가능한데 그때는.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짠, 짠, 짠 캠핑.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아, 저 막걸리 진짜 맛있었어. 이제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단맛 있고. 단맛도 있고. 좀 깊은 맛도 좀 약간 나면서 굉장히 지곡 팔봉 막걸리, 요거 서산 막걸리인데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막걸리 중에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막걸리입니다. 네. 저도
맛있었어요. 강원도 영월의 더덕 막걸리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막걸리입니다. 지곡 팔봉 생막걸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전화를 하나 이제 되게 고요하게 잘 지냈지. 들어보셔야죠, 그쵸? 여기 앉아. 남아줘도 안 와? 여기엔 잘생긴 사람이 없나 보다, 그치? 네. 꽃 같은 나무 국물에다가 라면 줘. 와. 거기다 문어 또 써가지고 얼마나 맛있게요? 국물이 뜨끈해. 갖고 왔어요? 제일 먹을까? 너 좋아하는 라면. 서희연은 라면 먹을 거야? 맛있겠죠? 맛있겠지. 근데 가는 것도 좀 짠해 보이는데? 바다 가는 길입니다. 이게 또 이때는 저게 저희 타이프고 좋았네. 날씨 하늘 푸른 저것도 끝이라서 이 도로를 지나가야 돼요. 오체 캠핑 저쪽 길로 들어가면은 바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야, 파도 세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세네. 파도 소리가 여기까지 나네. 바로 이제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게 좋았는데 바다 진짜 넓거든요. 바다가 진짜 넓고 거의 캠핑장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모래도 넓고 양고기를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네요. 지난번에 먹었던 시그니처 숄더렉 두 개랑 그리고 샤슬릭 그 꼬치 네, 그 꼬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분 굉장히 무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테트리스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부터 언니랑 꼭 각을 맞춰놓고 또 이제 한 시간 물길 내고 있어 우리 아들 이유가 이제 물길을 내기 시작을 했어. 새벽에 비가 비 소식이 있는 거지? 아빠 왠지 오늘도 올 것 같아. 왠지 오늘도 올 것 같아. 왠지 오늘도 올 것 같아. 오늘도 올 것 같아? 봐요 하늘 봐. 흐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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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렸어. 이유가 옛날에도 이런 말을 한번 하지 않았나? 비 얘기를 좀 꺼내면 비가 좀 왔던 것 같은데 이날도 비 올 것 같아요 했을 때 약간 말을 들었어야 돼. 우리 너무 신나가지고 양고기 먹을 생각과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신나가지고 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먹자 먹고 놀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기분 되게 좋았거든. 놀고 꼬치 꽂고 꼬치 꽂고 놀고 와가지고 샵 한번 싹 하고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호가 저런 말을 해서 경치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저 봐, 달까지 다 보이고 그랬었는데 애들한테 나와서 달 보라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헬스 준비를 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기도식도 좀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텐트 외에 다른 용품들을 안 적게 그냥 차에다 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돌풍이 엄청나네. 밤에 잘 때 무섭겠는데? 오늘도 잠을 못 자겠네. 어제도 잠을 못 잤지. 와, 바람 무섭네. 좀 쉬어놓자. 여기까지만 해놓자. 내일 철수를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바람도 너무 세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철수를
캠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까지 지금 천둥이 치면서 바퀴가 엄청 많이 쳐요. 이제 아예 그냥 철수를 아, 준비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뭐 하루 더 자는 것도 그냥 좋지만 치우는 게 아니라 철수를 철수를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 올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까 술을 한잔 했지만 라미님한테 이제 술을 먹고 연락해서 다행히 예, 철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 빨리 바깥에 있는 거를 어, 못 치우고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져졌어. 이거 어차피 들어온다. 다 들어와. 이유는 완전 지금 완전 멘붕. 멘붕. 그치? 아씨. 근데 저 때는 정말 의연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좋아. 와 이거 난리다. 이거 큰일 났네. 야, 큰일 났네.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야, 씨. 무섭다, 무서워. 낮에 그렇게 파랗게 하네. 이렇게. 너무 정말 말도 안 돼. 그리고 하늘 캠핑장에서는 처음부터 비가 왔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처음부터 비가 왔으니까. 그런데 얘는 갑자기 막. 어, 오케이. 호구가 내려가지고. 야,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야. 와, 이거, 야. 와. 와. 닫아, 닫아, 빨리 닫아. 닫아, 닫아. 아, 옆집은 이제 철수를 하려고 아이를 먼저 이제 차에다 실어놓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철수를 안 한다고 포기를 하고 나서 아이 혼자 그냥 차에서 그 빗소리 무서운 빗소리도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멘붕이 왔죠. 아시나요? 저 집도 첫 텐트 친 거. 아, 저 집도 첫 전날 첫 피칭. 새거 사가지고. 어떡하지? 멘붕인데? 어떡하지? 이때 진짜 딱 30분만 더 빨리 할 거리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아까 거는 지금 받쳤는데 지금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찰나에 비가 지금 갑자기 여기 닥쳐가지고 우리 애들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둘째는 이혼을 울었어요. 바람까지 분다 야. 바람까지 불어. 이 웬만하면 안 갈라 그랬는데 어차피 저희는 뭐 비에 대한 그런 경험도 많고 그래서 안 갈라 그랬는데 바람이 좀 심하게 불길래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철수를 결심을 했습니다. 약간 비가 자자 들면 그때 바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상당히 지금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일단 차에다 피신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한 명은 뻗었어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빨리 좀 약간 좀 잦아들면 빨리 철수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좀 계속 이런 상황이라서 무섭네요. 다른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철수하셨고 저희만 거의 남아온 것 같은데
비가 조금 잦아들길 바라겠습니다. 텐트 안에 그 상황이고요. 가비님 어때요 지금? 이전 때 좋았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이거 저 고프로가 아 고프로 오겠지? 아 지금 밖에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배가 여기부터 빼면 쓰러질 것 같고 아씨 앞에 또 엄청 막아놨어. 바람이 많이 불니까 팩을 또 많이 박아놨단 말이야. 평소보다 더 많이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치우는데 또 이것도 안 빠져.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 이씨, 텐트랑은 나랑 안 맞나봐, 씨. 아. 이 텐트는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텐트는. 텐트랑 안 맞나? 캠핑이 나랑 안 맞나? 아, 이거 세상을 만들었어. 이거 어떡하지? 세상이 무서워. 세상 위에 동참아 보는 거야, 지금. 아. 그러고 보니 우리는 저 빼야 돼, 빼야 길을 돼, 그렇게 돼, 많이 봤는데 김장빈이를 누구야? 매번 또 오겠어? 그때 뭐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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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밀어야 돼 밀어야 이거 오자 기다려 기다려 되게 잘 싸지 않았어요? 아우 저 되게 잘 쌌어요. 내 아이디어 되게 잘 싸가지고 진짜 물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 안에 모여있었거든. 그래도 빼자마자 흘러내리긴 했거든. 근데 진짜 저 진짜 저렇게 만약에 김장빈이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저렇게 한 거예요. 플라이로 사용해 보세요. 저 때 처음 해봐. 처음 보신 분은 우리가 맨날 그랬는 줄 알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처음 해봐요. 김장빈이를 가져가면 제일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사상 최초로 네, 철수를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라미님이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아, 첫 만남이에요. 술 안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자, 오늘 너무나 빡셌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하고 그러고 갑니다. 자, 정말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재밌는 중간에 끊겼지만 너무나 그래도 재밌었던 그런 캠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짬빵! 어찌됐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인사하고 끝내야 되는데 저때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니까 우선 차를 옆에 대놓고 거기 탈의실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도 옷이 막 벗겨지지도 않고 젖어가지고 젖어가지고 씻고 가기에는 시간도 안 되고 겨우 옷을 갈아입고 딱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아무 말이 안 나온다. 자, 지금까지 저희 부부싸움 할 뻔한 캠핑 탑3 중에 두 번째 바닷가 강풍 폭우 캠핑입니다. 근데 부부싸움 할 뻔했는데 부부싸움 할 뻔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죠. 아, 그만큼 힘들었다. 이게 짠 부부니까 부부싸움 안 했지 웬만한 부분 다 서로 야 내가 빨리 하랬지 서로, 뭐? 서로 욕나오고 아까 가자 할 때 가자 했어야지 막 이런 게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 캠핑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항상 좀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짬바! Let's go!